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아? 주여. 와 너무 힘들다. 이 정도면 준비 다 됐다. 아 오늘이다 드디어. 우와 야. 164. 우와 진짜 너무 아깝다. 우와. 침울하다. 샬롬 언일송의 진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신대원에 왔습니다. 항상 그동안 비대면 수업만 하다가 오늘 같이 원우님들도 한번 뵙고 또 공동체 훈련도 참가하려고 왔는데요. 사실 완전 처음 오는 거여가지고 너무 떨려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를 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서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원생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재밌게 봐주세요. 저희 반 전사님들이고요. 처음 뵙는 분들 앞에서 영상 찍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떨리는데요. 저는 이제 조별 예배를 드렸고 채플 드리고 이따가 점심 먹고 오후 수업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플 드릴 때는 촬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은 네. 채플 드리고 반갑습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채플 다 드리고 안녕하세요. 식당 줄 기다리고 있는데 줄이 엄청 길어요. 저희 반 전사님들입니다. 줄 이렇게 서가지고 줄 서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또 킬게요 여러분. 안녕. 신경 옆에 앉았어야 되는데.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마주한 다시 첫 느낌 괜찮은데요? 학부 때보다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죽여라. 드디어 보네. 잘 지냈어? 나 오늘 브이로그 찍고 있어. 우리 예전 편집자님이에요. 예. 우리 신대원 선배님. 와 드디어 보네. 아 진짜. 나 너무 아쉽더라. 이거 약간 찍어야겠다 싶은 거 같네. 맞아. 진짜 연락할게. 고마워. 잘 지내. 어. 저는 오늘 경건 훈련인 공동체 훈련을 하러 왔습니다.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체육대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조규님이랑 팀장님들 소개한 우리의 팀장님 허신행 전도사님입니다. 저는 공동체 훈련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산을 타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더 오르면 된다 그래서 한번 올라보려고요. 이게 10분 올라야 된다니. 아 근데 이 정도면 그 자연인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너무 숲속인데. 이게 맞아? 주여. 와 너무 힘들다. 저희 도착했는데 이미 진행하고 있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신대원입니다. 구름 진짜 예쁘다. 가자! 과연? 빨려! 신발이! 아유! 저희는 재기차기를 다 하고요. 다음 코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그 얼마 전에 그 타임트리 소개해준 제 동기 전사님 있죠. 그 사람이요. 조한나 전사입니다. 예. 여기는 저랑 그 학부도 동기였는데 신대원 와서 처음 말턴 은파라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나 너무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자! 가자! 아 연습이구나. 저리 왜 저래? 오! 오! 이러네 대박. 나이스! 뭐야 다 왔는데? 오, 야 다 받아. 미리 올라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 아.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 네 맞습니다. 아, 이 정도면 준비 다 됐다. 아 오늘이다 드디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
만든 빵으로 5개 잘 안 보이긴 한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연못에서 직접 던져 올렸습니다. 뭐라는 게? 그래서 5병, 2억 잘했다! 130번이요 130번 160번 패스. 이불 안 넣은 거 아니야? 164번. 우와, 164번. 와, 이거 못해, 이거 못해. 아, 진짜 다행이다. 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부름의 성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진짜 나야. 오늘 내가 온 이유가 있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10번 나. 제발. 10번. 201번. 우와 진짜 너무 아팠다. 우와. 침울하다. 내게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영원히 합당합니다. 네. 네. 일정 중에 서로 제일 빡센 일정이라 네. 굉장히 고되지. 네, 저는 이런 하루를 예상하고 오지 않았는데 너무 예상 밖이었어요 오늘 하루가. 거의 뭐 여름 수련회 스케줄이지 지금. 그러니까 진짜 수련회 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저는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아마 이제 밥을 먹고 집에 갈 것 같아요. 되게... 언제 학교 오나? 막 다음 학기 오지 않을까? 시험으로 와야지. 비대면으로도 시험을 해주셔서.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일정이 늦게 끝나가지고 집에 오니까 지금 8시 반이네요. 그리고 또 내일 새벽 예배 설교여가지고 얼른 준비를 해야 돼서 저는 이제 영상 마치고 올라가서 또 사역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원에서 보낸 하루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쩐다 레전드 바이. 우리 진원 전도사님 실물이 진짜 끝내주면 진짜 최강 미남. 와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 아직도 가슴이 설리네요. 와 꼭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